자, 이 문자만 보면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. 우선 이게 지금 동남아 의도치 않게 이렇게 사기꾼을 잡으려고 해외까지 나왔는데 여기 지금 그 이현우라는 사기꾼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. 이제 이런 문자를 안 받았다 그러면 저도 대한민국 경찰들이 수사하는 거를 기다리면서 뭐 내용은 일단 얘네들을 다 리스트에 올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뭐 이랬을 때 검거되면 검거되는 거고 약간 이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경찰청에서 하셔갖고 야 이거 참 문제다. 근데 이제 이런 문자를 받다 보니 이게 너무 피해가 막심하다 이거죠. 이런 어떻게 인간 개 호러자식을 알게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현우라는 놈한테 얼마 전까지는 이 자식이 자기를 제가 추적하는지 모르고 마음 놓고 얘기를 하다가 저도 유서는 써놨습니다. 아니 사람이 지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사과 먼저 하고 죄송하다는 말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도 유서를 써놨으니까 쌤쌤이라는 거예요 이 미친 새끼가. 그래서 혹시나 불시에 제가 얘가 일한다라는 거는 제가 4년 동안 겪어봤는데 무조건 사기야 사기. 사람이 한 번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. 근데 100번을 거짓말한다? 정말 힘든 거거든.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. 거기서 뭐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책을 보다 보니 그래 설마 100번을 거짓말하겠냐. 그냥 이 자식은 해. 야 세상에나 이렇게.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놈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요. 이게 이현호라는 놈이 왜 이런 연예인들 사진을 자기 프로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사이코패스라고 보시면 돼요. 남이 자기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는데 자기도 나도 유서를 썼다 고로 쌤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놈이 어디 흔합니까? 바로 이놈이 이제 그 이현호라는 놈이고 글쎄 어느 정도 이게 뭐 사기 전과도 많다고 지금 뭐 사람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의도가 되게 좋았어요. 야,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 노벨상 그 수상한 사람의 그런 제품을 자기가 이렇게 사인을 해서 지분이 뭐 40% 있네 또 그런 서류도 보여주고 엄청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믿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외국말이 들릴 건데 이게 태국어입니다. 지금 이제 신고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갖고 이현호를 지금 봤다라는 곳이 특정 지역이에요. 그래서 거기 뭐 군경도 깔리고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 새끼가 더 숨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바라고 있어요. 왜냐 이게 얘가 불법 체류자가 되면 그때는 너무나도 쉬워진다는 거야. 근데 이 녀석이 8월 15일 날 입국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 이제 11월 15일까지 얼마든지 있으라 이거지.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이 넘으면은 이제 뭐 쳐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제가 이 자식이 그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이렇게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도 인터폴에 지금 그게 블랙리스트가 안 올라와 있다. 한국에서는 비록 기소 중지가 된 개새끼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그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갑갑하죠. 분명히 사기꾼인데. 자,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제가 너무 기가 찬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. 제가 그 이현우라는 아까 그 사기꾼 새끼가 사람들 일렬로 세워라 1번부터 돈 다 돌려준다 자기는 이제 사기로 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당이득한 걸 다 돌려주겠다 믿었지. 그래갖고 이제 줄을 쫙 세워놨는데 결국엔 이제
이 자식 약속을 또 안 지킨 거지.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놈이다.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해외에 나왔는데 다 내팽개치고 나온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지금 뭐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. 근데 이놈이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게, 야,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이현우란 놈 때문에 제가 또 빚을 엄청 많이 졌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뭐 못 잡을 거야 이러고 있는데, 저는 길거리에서 자더라도 잡아요, 잡아.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우리 단톡방 그 얘기를 했는데, 아니 어떤 놈은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. 야, 제가 이게 뭐 좀 여태까지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, 엄청 자기 딸이 엄청 잘 나간대. 그래서 이제 수사를 의뢰하는 정도로, 이거 이현우 이 새끼 대단한 놈이다. 믿고 따르면 잘 된다. 이런 말까지 해준 사람이 결국엔 이 녀석이 끝끝내 거짓말하고 도망가니까, 뭐 끝까지 추적을 해갖고 관련된 놈들을, 그러니까 저를 약간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근데, 어쨌든 너무 황당하고,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저 V글로벌 사기라고 그거 결국엔 투자한 사람들 돈 하나도 못 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이거 지금 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완전히 그 신용불량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그런 과정에 처해 가는데, 엄청 날라오죠 집으로 한국에. 예, 지금 뭐 한국에 집 월세도 못 내갖고 뭐 내쫓기게 생긴 그런 상황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지만 제 목숨이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식은 제가 일벌백계 합니다. 그래서 이 새끼가 서로 이제 전략을 피는 거예요. 저도 요 녀석을 이제 추적하려고 뭐 해킹을 했고, 이놈도 이제 저한테 내 위치를 하려고 해킹을 한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치가 특정이 됐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놈이 눈치를 까고 이제 VPN을 예전에 안 틀다가 갑자기 틀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은 뭐냐, 이따가 제가 사진을 다 사람들이 보내온 그런 신고를 이제 통해서 특정 위치를 이제 잡아냈고, 그리고 이제 군경들하고 이제 움직이는 것만 남았는데,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. 그 죽으려고 그러면은 꼭 그런 자리로 가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, 다른 나라도 모르고 뭐 나와바리라고 하는, 제가 한국에서 사람들 아는 만치 태국은 그만큼 많아요. 제가 한국에서 제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이 만 명이 넘는데, 태국도 그 못지 않아요 지금. 아이고 참. 그래서 어쨌든 잘 됐고, 그래서 뭐 그냥 일반 사람들만 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또 여기는 이제 국왕들도 있고, 그리고 탁신 총리도 있고 한데, 또 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게 돼. 그래서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녀석이 태국으로 도망쳤다니, 자 물신양면 도와주겠다. 단 여기서 이제 군경에서도 지금 뭐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왜냐면은 제 말만 믿고 수사를 했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은 또 망신당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 한국 쪽으로 지금 뭐 요청을 해놨어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올리는 것도 미리 이제 딱 하고, 저는 이 새끼 머리끄댕이 딱 잡아채갖고 방송에 얼굴을 딱 아주 개망신을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. 이게 보시니까 하도 이제 저를 아주 소수예요. 저를 이제 비난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그래도 저는 가슴이 아프고, 얼떼이 같은 머저리들이 몇 명 있는데,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갖고 이제 카톡을 봤더니 이분이 뭐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다 해갖고 했는데, 제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주담물인데, 불안하시면 들어오지 마시고 코인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. 다 그런 거예요 제가. 너 안 들어오면, 너 코인 안 하면 죽이겠다, 넌 나쁜 놈이다,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.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, 나는 했다.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. 당신도 하려면 해라.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홍보를 했는데, 무슨 이현우하고 뭐 패거리들하고 뭐 함께 코인을 만들었느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신고를 한 놈이 있지 않나. 이런 놈들 다 천벌 받을 겁니다. 이렇게 열심히 제가
진짜 뭐 타지 나와갖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이 새끼 잡으려고 눈 부리부리 뜨면서 지금 이제 오토바이 타고 움직이는 조들이 있는데 봤다는 거예요, 봤다는 거. 근데 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런티가 없죠, 워런티. 그러니까 뭐라 그래, 이거를 뭐 남의 집을 그 그냥 막 뭐 수사하고 막 뭐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제가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한번 본인들이 쭉 보시라니까, 나랑 카톡한 거를 내가 언제 안 하면 죽이겠다 그랬는지.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나는 했다.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입금했냐고. 왜 전부 이현우라는 사기꾼 새끼한테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놓고. 그 지금 보니까 천만 원 투자해 갖고 1억 3천 번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도 나를 욕해.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욕하고 잃어도 욕하고 내가 왜 하는 거냐고. 이거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. 작가님 이거 보나마나 돈을 벌어도 욕할 거고 잃어도 욕할 거다. 근데 왜 하냐. 난 모두가 다 잘 살길 바랬지.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덕담이라면 덕담이고 항상 고생하시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글이 된 거 책임지시기 힘들 듯 합니다. 하지만 사람들이 선택이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. 마음 아프시겠지만 작가님은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 잘 일컬어 주셨으면 합니다. 마음의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.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, 장기를 안 팔았다, 장기를 팔아라, 이런 머저리 같은 새끼들 있지 않나? 아니, 내가 어떤 거를 장담을 해? 그 손에 장을 지지겠다. 손에 장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. 내 말에 그만큼 확신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. 자,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왜 장담을 하고 그랬냐면, 이 새끼가 이거 이제 속은 거죠. 아, 김 작가 당신만 봐라. SK SNTC 토큰이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어떻게 발행이 되고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가고 뭐 심지어는 비트코인을 누른다는 얘기도 계속 한 거예요. 뭐 자기 가족을 팔고 자기 이름을 팔고, 물론 이제 사기꾼들이 속이려면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겠지만,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, 이거 개인들이 이런 정보를 못 얻는구나, 빨리 알려야겠다라는 게 좀 강했어. 근데 너무 순진했던 거지. 왜냐, 설마 100번을 약속해서 100번을 거짓말할까 하는데 이오노라는 새끼는 했다고 거짓말을 계속. 그래서 결국에는 애초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해외로 도망가려고 벌써 다 판을 짜놓은 거예요. 이런 놈은 어떻게 가만히 냅둡니까.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들린다는 말보다는 너무 그냥 그 땡깡부리듯 그 머저리 같은 인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, 그 시급 만 원 받으면서 편의점에서 만 원 받고 일하는 분이 제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35만 원을 보내줬어요. 이게 뭐 태국의 물가가 싸다 싸다 하지만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이게 그 한국에서 제가 신용불량자가 돼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한번 길거리에서 자면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. 최소한 저는 뭐라 그럴까,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허름한 모텔이라도 가는 거예요. 자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은 못 줄망정 악담을 하고 말이야. 믿어보렵니다. 아니, 누가 믿으라 그랬어. 사실을, 팩트를 보라는 거지. 참, 어쨌든 이거 사실 도움을 준 분이 한 분은 아니고요. 한 10여 분 정도 계십니다.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. 이분들은 정말 제가 이현호라는 쓰레기를 잡으면 10배 이상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고, 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허송세월만 보낸다고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지만 또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되면. 참, 이거 그 돈 관리를 제가 하나도 뭐 10원 하나 만져보지 못하고 이런 인간 쓰레기들, 사기꾼 새끼들이 만지다 보니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. 이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투자를 하신 분인데 꼭 돈 뭐 그 진짜
얼마 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 저를 비난하고 이렇게 좀 많이 한 분들은 오히려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보내주고. 돈이 많고 적고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사람이 너무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죠. 이렇게 해야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저도 뭐 피해를 보게 됐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근데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지금 사실 전달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제가 그동안 아실 겁니다. 왜 이렇게 유튜브를 안 올리냐 이러시는데 이런 고충이 있어요. 고충이 지금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국은 지금 뭐 서늘한 날씨라 그러지만 이 인간 쓰레기 새끼들을 잡으려고 이런 악마들은 냅두면 계속해서 피해를 유발시키고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. 무조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잡아 족쳐야 되는데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뒤지고 있어요. 지금 신고가 계속 들어와요. 이쪽에서 나온다고. 이거는 이제 치앙마이에 있는 그 컨도미니움인데 콘도라 그러죠.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요 724라고 돼 있는 곳 요 주소를 지금 이머그레이션을 통해 갖고 이제 얻었는데 요 새끼가 처음에 이제 그 육로로 버스를 타고 넘어왔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사진이 다 찍히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콘도미니움 여기서 계약을 하고 가라죠 가라. 이런 식으로 보면 쭉 번호가 있고 요거 이제 경찰들이 적어준 주소라서 찾아갔더니 사람은 안 살고 거짓말로 주소만 올려놓고 뭐 이렇게 제가 전기세가 얼마 나왔나 봤더니 안 사는 건 맞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뭐 원티드라 그래갖고 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혼호 사진도 전부 도배할 생각입니다. 요 방콕 시내를. 그래서 뭐 잡히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이 녀석이 또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게 커서 요 정도까지 지금 뭐 도가내든 지다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참 이게 근데 저한테 잡히는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는 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 지금 태국에 방콕에 지금 또 다른 팀이 들어와 있어요. 이현우를 잡는다고 주머니에 뭐 이상 뭐 하여튼 뭐냐 그랬더니 염산을 들고 다니더라고. 그 뭐에 쓰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 녀석이 좀 많은 후회를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이놈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 자기 나도 유서 썼다.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? 인간 개쓰레기지. 근데 이 새끼는 한 20년 정도 형을 맞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 꼬셔갖고 뭐 이제 여기 나나라는 곳에서도 신고가 두 건 들어왔어요. 이현우 새끼를 봤다고. 근데 제가 이현우랑 그 사진을 같이 찍어라 했는데 뒷모습 찍힌 거를 보내줘갖고 아무튼 여기 나나라는 지역은 이제 대마를 이제 태국이 이제 대마가 합법화가 됐는데 이런 이제 신고도 들어왔어요. 이 새끼가 무슨 약을 복용했네 어쩌네 이러면서 모발 검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한 달 안에 해야 돼서 빨리 잡아야 된다 이거죠. 그래야 이 녀석이 범죄가 하나라도 더 추가가 되고 뭐 매춘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로 싹 해서 아주 무거운 형량을 받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여기 타워 앞에서도 뭐 가까워요. 바로 나나 앞이에요.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무더운 여름에 막 얘기하면서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좀 말해야 될 부분을 못 말하고 막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새끼 홍콩에서 2월달에 가갖고 여권 잊어버렸다고 개뻥친 다음에 새로 여권 받고 그리고 다시 한국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꾸기 시작한 거죠. 돈 빌려달라고 마치 이제 그 서류를 공증서류만 받으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또 뻥을 까갖고 코인은 일절 안 쓰려고 그러고 돈만 해갖고 들고 나갔는데
요 새끼가 결국에는 그 누구야 인고문이라고 또 있는데 그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막 눈물 흘리는 코스프레하고 돈 2억을 빌려갖고 도망간 거예요. 아니 장례식장에서 돈을 빌려서 도망가는 놈은 이거는 글쎄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어요. 아예 나는 저런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다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다른 놈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글로벌화 돼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눈에 보여서 야 이거 냅뒀다가는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겠다 해서 제가 일단은 다 내팽겨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았죠. 왜냐 나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내팽겨치고 그만큼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. 얼뜨이 같은 새끼들 몇 명이 뭐 얘기해줘서 저는 고맙죠. 뭐 그 사람들은 안 도와주면 되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고 지금 여기 도착했습니다. 이거죠. 이현호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고 어디에 이 자식이 자주 나타나는지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검경에서도 지금 움직인다고 하니까 여기 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좀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정보가 있거나 근데 지금 이현호가 안 잡히기를 바라는 애들이 있어요. 내부자죠. 내부자 이현호랑 같이 사기 쳐먹은 놈들 중에 이현호가 잡히면 자기들도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그 경찰서에 갔더니만 미친 새끼들이라 그러더라고요. 경찰이 아니 그 만원 하던 게 8만원 가서 반을 팔았어. 근데 8만원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제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. 나한테 입금한 것도 아니고 아니, 하여튼 뭐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참 그렇습니다. 이런 뭐 지금 좀 이렇게 나눠야겠어요. 도움을 줘야 될 사람하고 좀 건방진 얘기지만 좀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나눠서 되도록이면 이제 좋은 사람들한테 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.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. 또 유튜브 올리겠습니다. 이제 뭐 하루하루 이제 좋은 정보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이현호의 지금 위치하고 집하고 요거를 지금 이 사람이 일로 갖고 온다 그래갖고 저 한 명은 만났고 이제 두 명인데 이 사람들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 주시는 분들이라 조만간에 또 한국에서 이놈이 범죄자가 맞다라는 그 증빙 서류가 또 오면 바로 저 집으로 쳐들어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글을 써놨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해 주십시오.